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경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야장 5편 공야장의 15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공문할 공문자 하이 위지 문야 자왈 미니호하 불치하문 시이 위지 문야.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미니호학과 불치하문인을 실천했던 공문자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공문할, 그래서 공자님 제자인 자공이 물어서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공문할 공문자 하이 위지 문. 그래서 이 문장을 위가 나오면 위 A, B가 나와서 A를 B라고 이르다,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이 어찌하여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고 위 나오고 A가 공문자가 되겠고 문이 비가 되겠습니다. 공문자 문이야, 이런 문장인데, 여기 공문자를 앞으로 보내면서 그 자리에 요 지가 대신된 그런 문형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찌해서 왜 공문자라는 사람을 문이라고 이릅니까? 이렇게 자공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이나 업적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시호를 얘기한다면, 시호를 왜 문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호 문은 아주 최고의 명예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죽은 사람한테 그럴 문자를 붙여주면 아주 최고의 명예인데, 자공은 공문자라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기에는 조금 부적절했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럽게 삐딱하게 공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왜 문이라는 시호를 붙여줬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자 주해를 보면 공문자가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는 내용이 여러 번 자기 딸을 시집보내고 또 따로 또 시집보내고 그런 안 좋은 장면을 얘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호를 문이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공자님이 자주 갔던 위나라 영공 때 위나라의 대부이면서 중책을 맡은 신하인 사람입니다. 이름은 공어인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공문자라고 시호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자는 대부가 죽었을 때 붙여지는 시호에 자자를 넣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시호로 해줬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공어의 아들 공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회를 자로가 주인으로 모시다가 공회가 반란에 연루돼서 죽게 되었을 때 자로가 그걸 무리하게 구하러 가다가 여기서 자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 위나라의 그때 공문자와 공자님이 동시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공어가 공자님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 아들 때문에 자로가 죽게 되고 위나라의 대부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다음 문장 보면 되겠습니다. 공자님은 공문자와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아주 깊이 자세히 관찰해서 그런지 아주 좋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님이 자궁에 대답하기를 자왈 미니 호학. 호학은 아주 우리 공자님이 아주 최고의 경지로 아주 공부 좋아하는 걸 최고의 덕행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공문자가 호학을 했다. 또 미니 호학에서 요 이자가 해석이 갈리는데 요걸 부사화 전미사로 보면 1번 민첩하게 학문을 학문하기를 좋아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를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여기서는 역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역접 그래서 영민하지만 학문하기를 좋아하다. 영민하다는 건 아주 지혜가 머리가 좋고 빠릿빠릿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그런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좋아하고 그때그때 넘어가기를 좋아하는데 공문자는 공자님이 판단하기에 아주 영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치하문은 불치하문 이건 치가 부끄럽다 해서 형용사인데 형용사 이게 목적어가 왔습니다. 뒤에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서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다 가다 여기다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 때는 의동동사라고 해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면 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문자 같은 거는 사람은 대부이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꺼려함 꺼려한다 그게 보통 있는 일인데 이 공문자는 높은 대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문을 시호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판단한 시기에 공문자 공어라는 사람은 영민하나 그러나 학문하기를 배우기를 공부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지위가 아주 높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시인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는 공문자 공문자를 문이라고 이를 만하다 시호를 문을 넣어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뭔가 묻는다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평가를 하신 공자님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모르면 물어보고 우리 공자님도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으셨듯이 아랫사람에게 모르면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큰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는 사람 아주 또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겼는데, 우리 역사상 문정공은 조광조나 송시열, 중국으로 가면 증국권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하고, 문충공은 정몽주나 중국의 이홍장 이런 사람들, 문자 들어가는 시호를 받는 사람을 아주 대단하게 영광으로 여길 만한 시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 평하기에 공문자도 그만큼 민요악하고 불치하문하는 걸 보면 충분히 시호를 문으로 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